ETF 스토어 찬바람 불면 생각나는 좀 뭐 배당주죠. 배당주 관련된 ETF 상품이 또 새롭게 선보이게 돼서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두지영 매니저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상품은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 이 상품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미 상품 명만으로도 어떤 상품을 소개할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배당에 대한 관심이 좀 많긴 하죠. 배당 투자가 관심 받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찬바람 부는 계절적인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시장이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투자 대안으로 배당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도 합니다. 지금 연초부터 사실 금리 고점이다. 이제는 네. 장기채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계속 많았는데 미국 국채금리가 최고점을 찍었다. 맞죠. 금리뿐만 아니라 고인플레이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 고유가를 바탕으로 한 고환율까지 악재가 겹쳐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 투자 물론 유효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다른 투자 대안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추워졌다. 라는 부분입니다. 배당주만큼 계절성을 잘 받는 투자가 그쵸. 있을까 싶은데요. 찬바람 불 때 배당주다 라는 말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부분이 더 유효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다른 미국이나 나라와 다르게 12월에 결산해서 딱 한 번 배당주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특히나 그랬고요. 물론 지금은 조금씩 자주 배당주고 이렇게 바뀌고는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래서 연말이면 배당주 투자 전략이 실제로도 유효했었고 관심도 많이 받는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상반기 같은 경우에 배당이나 아니면 이자 받는 내용의 ETF 투자들이 10종목 중에서 2종목에 불과했다면 하반기로 돌아서면서 단기적으로 이자가 쌓이는 ETF나 배당을 많이 주는 ETF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배당주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단순하게 접근할 일은 아니고 전략이나 섹터 이런 것도 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요즘은 워낙 HTS나 MTS나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배당을 많이 준 기업들로만 확인하셔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TF로 좀 접근해보시면 어떨까 오늘 소개해드린 것처럼 은행 섹터에 주목해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린 이유는 한 기업은 뭐 특별한 배당 이슈가 있거나 자산을 매각했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특별 배당의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반면에서 이제 섹터 투자로 조금 접근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개별 투자의 변동성은 낮추면서도 전통적인 히스토리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효한 배당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보통은 배당을 잘 주는 기업, 금융주라고 많이 떠올리세요. 그중에서도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은행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배당을 잘 주려고 하면 성장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배당 재원을 또 재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력이 많지 않은 반면에 안정적으로 전통적인 비즈니스를 잘 하면서 배당 여력이 충분한 기업들이 배당을 잘 줄 수 있고 대표적인 게 은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배당을 작년에 어떻게 주었는지 기업별로 한번 순서를 네네네. 매겨보았는데요. 지금 2022년 배당 수익률 상위 10개 기업을 가져와 봤는데 이 중에서 5개가 은행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기업들도 있어서 순위가 더 내려갔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이것만 보신다고 하더라도 은행주는 배당을 잘 주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순위를 떠나서 시가 배당 수익률만 보셔도 대부분의 여기 상위에 랭킹된 기업들이 9%에서 10% 배당을 그렇죠. 주었다라는 네. 부분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추세가 기업들이 이제 주주환원을 많이 신경 쓰면서 배당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것들이 많이 있단 그렇죠. 말이죠. 꼭 은행주만 이렇게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냐. 전반적인 기업들의 배당 수익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많이 올랐죠. 기존에는 배당을 아예 실시하지 않거나 연기로 실시했는데 주주들의 요구에 맞춰가지고 배당을 실시하기도 하고요. 분배 주기를 더 자주 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은행 섹터가 배당 투자에서는 굉장히 유효한 투자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배당 투자했을 때 많이 떠올리실 수 있는 다른 자산군과 비교했을 때도 매력적이다라는 부분이고 배당 투자라고 하면 주식을 떠올려야 될 텐데 다른 데도 다 배당 잘 주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것 같아가지고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떠올리시는 게 아무래도 예금 그리고 국채 워낙 이자가 올랐다고 하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마지막으로는 상장 리츠, 레퍼리 인프라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하죠. 그죠.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2022년 말 기준으로 한번 비교해보시면 예금 금리 같은 경우에 한 2.4% 시중은행 기준으로 나왔었고 국채 같은 경우에도 한 3% 후반대였던 반면에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상장 리츠다 보니까 그렇죠. 상당히 높았습니다. 한 7% 정도였는데 8개 은행 평균을 놓았을 때 은행주들은 8% 정도 배당을 했다라는 점에서 배당 투자 관점에서 매력이 높다라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요즘 금리 많이 올라서 2%대 아닐 텐데 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최근에 확인을 해봤더니 시중은행 금리는 한 4-5% 정도 예금 금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봤을 때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매력이 견조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두 번째는 코스피 다른 종목들도 배당 잘 주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제 은행을 포함한 코스피 평균 배당률을 보시면 지금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략 한 2% 정도 초반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은행 평균 배당 수익률도 올라왔고요. 네. 이제 5%대에서 지금 8%대까지 올라와 있는 수준이라 상대적으로 다른 코스피 주식군 비해서도 배당 수익률 매력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쭉 과거부터 놓고 보면은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은행주는 고배당을 유지하면서도 계속 네. 상승을 또 해왔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배당 정책이 유효할 것이냐 문제 없냐라는 부분인데 은행도 돈을 벌고 못 벌고의 차이가 보면 이제 금리도 영향을 줄 수 그렇죠. 있고요. 그럼 과연 그런 부침 속에서 은행들이 계속 이런 고배당을 유지할 수 있을까? 사실 배당 투자 권유드리거나 아니면 네. 제안 드렸을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배당률 지금 상황에서 너무 매력적인데 앞으로도 잘 유지할 수 있냐라는 말씀이신데 이 부분 특히 주의하셔서 배당 투자 보셔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은행 같은 경우에는 배당 기조 견조하게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였죠. 배당을 조금 자제를 해라라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있었어요. 맞아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터지면서 자본 건전성이 위태로울 수 있겠다라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있었고요. 특정 비율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너네가 배당줄 재원이 있으면은 혹시 은행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 더 안전적으로 충당을 해놔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이런 배당 제한에 대한 이슈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런 부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우려가 계속 나왔던 상황에서 2022년 11월 말에는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의 주주환원 정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앞으로도 존중할 것이다 라고 밝힌 바가 있고요. 이런 내용이 나오자마자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주주환원 정책을 펼칠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금융 특정 비율을 초과한 수준에서는 KB나 신한 하나, JB금융 같은 경우에는 주주환원 정책에 사용하는 재원으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분배를 뭐 한 번 했다든지 이랬다라고 하면 분배 주기를 분기당 이런 식으로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2023년 같은 경우에는 과거 대비해서 동기간에 훨씬 더 높은 금액을 배당금으로 지급을 했거나 더 자주 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바람 불면 배당주 이런 공식이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쯤 되면 이제 수급이 몰리고 주가도 많이 올라요. 은행주가 계속 좋았단 말이에요. 은행주가 뭐 성장주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진 않죠. 네. 배당주를 중장기로 쭉 가져가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네. 그러다 보면 뭐 주식을 중간중간 사시기도 하고 하면서 주가를 이렇게 평균치를 맞추는데 요 시기만 또 노리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배당 수익률이 9%가 된다 하더라도 주가 수익률이 그만큼 아래로 떨어지면 네, 아무 그런 배당 효과를 누릴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은행의 주가 흐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은행주의 주가가 가장 많이 주목받는 시점은 연말이긴 합니다. 연도별 하반기 저점 대비 고점 상승률 비교해봤을 때 하반기에 많이 오르는 추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고배당 플러스 놓고 봤을 때는 저점 대비해서 한 18% 많이는 30%까지도 올라가는 게 하반기 시점이기 때문에 네. 하반기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요. 올해는 사실 이제 연초에서 중반 정도까지는 변동이 있었지만 흐름이 지금 상황에서는 견조한 상황입니다. 은행주 기존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시끄러웠던 게 은행주 아니냐 네. 실리콘밸리 은행을 봐라 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국내 은행주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리가 올랐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자 수익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엔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 자산에 대한 뭐 연체 우려 이런 것도 불거질 수 있겠지만 채권 평가 손실 이런 부분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 이자 이익이 올라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가장 큰 요인인 건 맞고요. 네. 금리가 높아졌을 때 은행은 생각보다 타격을 받는 업종은 아니다 네. 라는 부분이 하나고요. 은행은 지주사 계열, 지주 형태로 많이 운영이 되는데 여기에는 증권이나 다른 비계열사들도 포함이 되어 네.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또 아이러니하게 금리가 내리면 어느 정도 이익이 증가하는 경향이 네. 있어서 금리 업다운에 영향이 일부 상쇄되면서 주가 흐름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하락에 대한 우려는 단일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본격적으로 소개해 주신 ETF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은행 ETF잖아요. 네. 기존에도 은행 ETF가 있단 말이죠. 그럼요. 네. 그 ETF와 차별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배당 맞춤형 포트폴리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종목명 보면 다 알 수 있다라고 하신 것처럼 네. 은행인데 고배당에 초점을 맞춘 ETF다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는 은행에 나와 있는 ETF들이 KRX 은행 지수라는 거를 많이 네. 추종을 했고요. 지금 KRX 은행 투자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배당 비중이 높은 것들을 투자하는 게 좋은 투자다. 그래서 은행주를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KRX 은행에는 대표적으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좋은 기업이
얘기했지만 이제 여기에서 배당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좀 서운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8에서 9% 배당을 하는 기업들도 많은 반면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아예 배당을 실시하지 않다가 2023년 3월에 처음 배당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고 네. 시가배당률 기준으로 0.3%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아 그러면은 나의 배당 투자 관점에 딱 맞는 투자 전략은 없을까라고 해서 그런 분들을 활용하실 수 있게 출시한 게 타이거 은원 9배당 플러스 탑10 ETF고요.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은행 업종에 집중 투자한다는 점은 동일한데 여기서 현금 배당금 총액을 가중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네. 배당 잘 주는 애들의 비중을 더 많이 투자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으로 봤을 때 배당 수익률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ETF를 상품을 만들 때 기초지수를 활용하잖아요. 네. 그럼 보통 편입되는 종목이 대략 한 10종목 정도? 맞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지가 지수를 우리가 형성을 하는데 고배당을 하는 은행 쪽만 포함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다 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은행이 아닌 종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두 종목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하나는 지금 삼성화재 네. 그리고 삼성생명 네. 정도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에서 고배당 종목들을 다 줄여서 투자를 하고 남는 부분 보험이나 증권 섹터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비중이 너무 높아지지는 않도록 캡을 한 5% 정도로 두고 있고요. 이런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이나 증권 업종 내에서도 당연히 배당을 잘 주는 기업들로 선정을 해서 편입을 하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향후에 다른 기업들 중에서도 배당 수익률이 2.2%를 훨씬 상회하거나 배당을 견조하게 줄 것으로 보여지는 기업들이 있으면 종목에 추가로 편입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이게 리밸런싱은 언제 한 번씩 하죠? 1년에 2번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2번 진행하기 전에는 캡을 조금 넘을 수도 있겠지만 개별 종목 캡 유지할 수 있도록 리밸런싱을 통해 유지합니다. 아무래도 이 상품이 연금에도 상품을 담을 수 있겠죠? 그럼요. 워낙 요즘 월배당부터 해서 배당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ETF 또한 연금에서 배당 받으시면서 투자하시려는 니즈가 있으실 것 같고요. 개인이랑 퇴직연금에서도 충분히 투자 가능하니까 투자하실 때 활용해보시면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찬바람이 불면 호빵이 아니라 배당주 관련된 ETF 한번 알아봤고요. 아마 미래 에셋 자산운용을 시작으로 다른 데서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 선정되면 또 많이 관심도 가지시고 이 하반기 마지막 연말 투자에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고맙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